When Lee Dong-wook can't escape from Yoo Jae-suk. 동아, 예. 너 궁금한데 저기 여기 가요? 아니. 여기 가요? 아니. 아니야. 어딜 가? 형 11시 아니, 아니 묵동이는 알았어. 이제 저한테 이런 부탁을 처음 하는 거란 말이야. 아, 맞아. 맞아. 그렇지. 근데 차마 말 끊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그렇지. 말이야. 근데 그거를 제가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하면 또 아 이게 내가 괜히 말했구나 하는 부담 또 느끼실 거고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가는 게 맞다.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는데 근데 또 이제 전화를 해서 이번에는 동호가 2월 11일이다 하고 그냥 또 끊으시길래 이게 처음이 어렵고 그치 처음이 어려운 거 역시 많은 걸 인생의 희노애락을 느낀 지난 한 달이 아니었나. 이게 예, 제가 낚시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. 한 마리의 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 챔질 그렇죠. 맞습니다. 이게 맞나 맞습니다. 지금 고기가 밑에 있나 예. 많은 탐색이 필요해요. 한번 걸리는 순간 네. 그 다음부터 거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수월해지죠.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여쭤봤잖아요. 고정이냐고. 그러니까 야 예?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그냥 너를 나오게 우와. 할 사람이니 혹시 야. 혹시 손편지? 아니야 아 또 뭐야 아 쿠폰이야? 1회 출연권? 야 많이 준비했다 아 소정의 정을 위한 쿠폰이니까 이거 세 개 모으면 그러니까 오늘 네가 두 번째지? 그러니까 일단 나를 하나 붙이 이거 저거 같다 주일학교 그 방학 때 이거 그 이거 많이 모으면 달란트 그렇지. 주잖아요. 보통 그 포도알 많이 하잖아요. 포도알. 아, 그러니까 이거 이제 것처럼. 그렇지. 요거 이제 하나만 더 붙이면 너 3회차 되면은 이제 저 출연료가 지급이 돼. 그럼. 이제 다음에 제대로 작품들 보면 또 오면 되지. 쿠폰을 채우는 건 제 그 어떤 의지와 어떤 아, 그럼 당연하지. 예, 예. 아 이거 이거는 당연히 출연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어떤 이런 여백의 미도 괜찮지 않아요? 아. 재밌는 기획들을 좀 많이 좀 올 한 해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국동 씨도 그렇고 네. 네, 멤버십 회원권 드릴 테니까. 아 진짜 너무 좋다. 뭐, 무인도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? 아 무인도도 가죠. 동욱이 형 갈 거예요? 아 그래서 무인도. 아니 이 형 가면 좋을 것 같은데. 그 아직까지 구체적이진 않습니다만 미리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이 시상식도 좀 할 거예요. 아 핑계고 시상식? 아우 야. 형 진짜. 가지가지 하시네요. 아니 뭐 여기는 어차피 우리 제작진과 야 얘 수상 유력 너 아니 지금 너도 아. 너도 후보야. 아예 올리지 마. 너도 후보야. 아예 야 올리지 너도 마. 후보야. 대상 후보야. 올리지 후보야. 마. 후보 올리지 마. 아니 이거 다 있단 말이야. 있단 말이야. 진짜 이 핑계고는 재석이 형이 좋아하는 거야. 아 완전 좋아하는 거죠. 마음이 제일 편하죠 형 이거. 아 당연하죠. 약간의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으니까. 그 누구의 간섭도 예. 그리고 그 누구의 강요도 네. 없는 네. 그런 틀에 갇히지 않은 네.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네. 곳이 바로 핑계곰. 그래서 하다 무인도까지 가려고. 네, 그렇죠. 네. 그러면 저 아, 그러니까 내가 무인도를 갈 거야. 잠깐만. 배트캐 보내 줄게. 형 노래 준비물은 필요 없고 노래 두고 대인기 세 개. 신 두 개 딱 준비하면 돼요. 아니, 그러니까 네, 저 얘기했잖아. 이게 그 뭐지? 그 배티켓을 보낼게요. 아 배티켓 승선 티켓을 예. 보낼 테니까 와, 그 티켓 받으시면은 날 풀렸으니까 어디 벤치 한번 우리가 알아볼게요. 벤치에서 동욱이네 집 근처에 뭐 벤치 같은 거 있잖아. 있어요. 아 동욱이 형네 형네 옥상 좋아. 옥상 진짜 좋아요. 동욱이네 옥상 있어? 네. 자 그래서 진짜 그래, 좋아요. 오늘도 즐거운 야, 시간이었습니다. 옥상이 있고. 네, 그 다 같이 쓰 옥상 있는데 좋아요. 거기다가 그거 하나 깔고 한 거겠다. 그 뭐야? 좋은 기회가 되면. 다음에 뭐죠? 밑에 그 돗자리 아, 아 근데 거기 테이블 다 있어요? 잘 돼 있어요. 좋겠네요. 테이블 다 돼 있어요. 와 얘들은 먹는 게 지금 너무 자 오늘 진짜 함께해 줘서 고맙고 네. 조만간 또 봬요. 네. 네. 네 조만간 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